실장님. 아, 형님. 지금 휴가 대기실. 형, 저쪽 편에 가는. 여기 아까 거 먹었는데 아직 모르겠어. 형, 제가 요즘 두통이 좀 심해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도 그렇게 진짜 잘 잤는데. 그걸 너무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할까? 뭐 영상 찍고 있어. 아, 내가 뭐하니. 미국 투어는 저한테 좀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기도 하고 제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뭔가 친구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 라는 걸 더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약간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Who's most likely to prank the other members? 어, 약간 장난꾼이 가장 많은 멤버. 오케이. 아, 맞아. 나도 맞네. 그러네. 제가 있던 목표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여서. 근데 미국 시상식 즐겨봤던 그런 프로그램들 나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I was gonna say, who can estimate how many times you've performed it? Throughout the years? Since our debut? Yeah. 가장 많이야? 아니, 데뷔부터 지금 연구 같은 거 같아. I'm sure it has to be. Yeah. Or more. Or more. Or more. 세 단수는 조금 될 것 같아. 일단 저희 팀에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랑 번호니밖에 없는데 좀 부담감이 더 컸었던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 인터뷰 하는 거 하기 전에는 좀 더 대본이나 그런 질문들을 더 숙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원이랑 또 의논을 많이 하고, 오히려 영어로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피자 가지러 왔어요. 밥 저쪽 주셔야죠. 엄마 밥 챙겨주세요. 와, 너무 설레.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시카고를 그 전 투어 때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애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나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때 시카고 피자를 먹으러 갔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전에는 시카고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와, 나도 이제 드디어 애들이 엄청 맛있다고 했던 시카고 피자를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행복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거기네. 저 피자네. 어, 아니네. 다르네. Here are the ones that I'll do. Toby, I say push it down the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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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좋아. 먹어야겠다. 저한테 세븐틴은 꿈을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있고 엄마한테 효도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고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게 세븐틴이어서 좋은 것들만 오니까 복, 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 저한테 복입니다. 잤어? 지금 계속 잤어. 아 그래? 아니 밤에도 잤어? 다행이네 그러면. 못 잤어? 너 너무 아침부터 많이 자서. 할 수 있어. 잤잖아. 아 자고 중간에 일어났어.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 두통이 많이 나는데 한 달 동안 거의 막 두 시간씩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하고 자도 막 콘서트 전에 좀 자고. 근데 미국 투어하면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잘 되고 싶다, 더 잘해야겠다, 약간 이번 투어 때 좀 더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안 끝내고 왔어가지고 친구들은 다 대학교 가는데 저만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버티면서 재미를 찾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를 믿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그만두고 가버리면 좀 왜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악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리허설을 열심히 해야지 본 공연 때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힘을 빼서 살살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땀이 그래서 계속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몸도 더 잘 풀리고 뭔가 더 개운하고 뭐 열심히 안 하면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왜 찔리는지 모르겠는데 노력형? 노력하는 사람? 부족하면 더 연습하고 쉬어야만 이제 약간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 끝났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끝나도 여전히 잘생겼네요. 역시 Good work. Thank you so much. Good show, boys. Thank you. Thank you. 너 왜 안 하던 거 해? 카메라 뜨니까. 어. 왜 안 하던 거 너 원래 그 잘 안 하잖아. 왜 내 이미지를 이상한 거 같아? 항상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우리 캐럿분들 덕분이고 이 일을 재밌게 느껴지게 해주는 분들이 역시 캐럿분들이고 더 성장해 나가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은 이유도 당연히 캐럿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 일을 더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얘기를 더 해주고 싶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열심히 할 거니까 계속 바라봐 주세요. 승현아, 그래서 네가 싸우는 거야. 목소리 톤을 바꿔야 돼.